오늘은 선생님이 굴절버스를 보러 왔어요. 버스 중에 요렇게 엄청 긴 버스, 굴절버스라고 해요. 여기 가운데 굴절부가 있어서 뒤에 있는 버스를 끌어주나 봐요. 그래서 앞에는 버스처럼 바퀴가 4개인데 뒤에는 바퀴가 2개만 있어도 여기 앞에 버스가 끌어주는 거죠. 일단은 일반 버스들이랑 다르게 네. 가운데가 꺾인다는 거지. 일본 버스들은 이제 가운데가 꺾인다는 개념이 없는데 네. 자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한 칸이 더 있는 셈, 버스 한 칸이 더 있는 셈이죠. 아 그렇네요. 보통 같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이렇게 연상이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이제 실제 운행할 때는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차벨이 이거 맞아요? 네. 하차벨이 굉장히 크네요. 그런 직관적으로 스탑 버튼 누르기 좋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환승 되는 그렇죠. 이제 하차 전용으로. 여기서는 뭐 다들 환승해가지고 하니까 하차를 필수로. 그러면 하차 문이 여기도 있고 두 개인 거죠? 문이 총 세 개예요. 그런데. 첫 번째 거랑 두 첫 번째 거는 승차만 되고 가운데 거는 승하차가 다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뒷문은 하차만 되는 거예요. 아 조금 전에 거는 하차만 되고 여기선 승차도 되고 하차도 그렇죠, 되고 네. 아 그, 그러면 탈 때 여기 다 찍으면 승차고 그렇죠. 아 가운데 문은 두 가지 기능을 다 한다. 여기는 이제 휠체어 자리. 휠체어 자리. 네, 네. 장애인분들이 또 계셔요. 실제로 승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도 또 이동권을 보장해드리는 그런 차원. 저기 의자가 반대쪽으로 되어 있네요? 네, 저 자리만 지금 옆방향으로 이렇게. 옆방향. 좀 보기 힘든 자리죠. 네. 정방향으로 보면 공간이 안 나와가지고. 아. 만든 것 같아요. 아, 네. 굉장히 길잖아요. 네. 보통 트레일러 운전하는 것처럼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이 버스도? 아, 원리는 같은데 트레일러랑 조금 다른 게 트레일러는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앞에 끄는 그 캐리어 역할을 하는 차가 하나 있고 이제 뒤에 이제 트레일러가 달려있잖아요. 그 축이 이제 버스는 약간 뒤에 있는 개념이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아, 그럼 일반 그런 대형 운전 면허증으로도 가능해요, 있잖아요. 아, 바구니. 네, 이제 짐 바구니나 뭐 여행 바구니 그런 거. 뭐 USB 포트 같은 것도 USB 있어요. 포트도 네. 있어요? 이런 것도 갖춰져가지고 최신 버스 잡기 이제 그럼 아 자리만 다 있네요? 아마 예 거의 다 있는 걸로 알아요. 여기도 일자 자리 있고 아 여기도 있고 네, 뭐, 이거 없으면 어디 못 가니까 여기 아 여기 두 군데는 없고 여기도 있고 반대쪽에도 있고 많이 나오는데 뭐. 여기 도 있네. 지금 버스 요금이 어린 기준 1,500원 한 번으로. 아, 어린이 어린이가 700원이에요. 어린이가 700원이고 어린이 카드 쓰면 100원씩 깎아야지. 아, 어린이는 700원인데 카드 쓰면 600원. 다 쓸 수가 있는지. 우리나라 최초 맞죠? 그게 아닌가? 전기 굴절은 최초가 맞고요. 굴절 버스는 예전에 서울에서 도입을 많이 했고. 아, 굴절 버스는 도입됐고 전기 굴절 버스는 최초. 그다음에 여기 말고 이제 인천공항 안에 셔틀이 지금 이걸로 돈다고 하더라고요. 아, 충전소가 바로 여기. 네. 지금 충전되는 중. 네, 지금 되고 있는 거. 금액이 올라가는 걸 보고 충전 전력이랑 보시면 올라가요. 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는 우리 세종시에 있는 전기 굴절버스라고 해요. 굉장히 길죠. 나중에 부모님과 같이 굴절버스 한번 타보세요. 감사합니다.
순환노선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정도 걸리나요? 딱 35분 걸려요. 35분. 안녕히 계세요.